난생 처음 본 사람을 오늘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한 공간에서 만났어요. 태어나 처음 본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과 한 1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사람과 다시는 안볼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은 그냥 둘이 한 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면 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가 나오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본래 없었다가 잠깐 한 시간 얘기하고 나서 헤어지면 끝날 거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안볼 거예요. 그러면 그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라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나면 괜히 찝찝하고,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괜히 괴롭고, 너가 아주 능력 없다, 못났다, 무능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인연 따라 말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해서 말은 사라졌을 뿐인데 나는 그 말의 끄트머리를 붙잡고서 말의 이미지를 붙잡고서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놈인가?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빠져가지고 갑자기 없던 괴로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괴로움에 내가 사로잡힐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말이 들려왔을 뿐인데 내가 그 말을 믿고 실체화하고 집착하고 그 말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 말에 에너지를 힘을 실어줘서 내가 거기 종속되기 시작한 근데 그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그 말에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게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돌아오면 사실은 본래 아무 일이 없었고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나면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했다가 인연은 서로졌어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만났다가 대화를 한 시간 동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공에서 잠시 인연 따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지만 다시 공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말은 그 순간 작용을 일으켜서 말이라는 작용을 일으켰지만 그말 끝나고는 그 사람 돌아갔고 그냥 제로로 돌아온 겁니다. 제로에서 다시 제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만 안 돌아왔어요? 생각만 안 돌아왔습니다. 생각으로 그 말을 붙잡는 생각으로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 이미지 이걸 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상. 상을 그려가지고 그 상을 붙잡고는 이제 그 상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은 나한테 욕하고 벌써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근데 나는 그 상을 붙잡고 거기를 실체화시켜서 내일도 또 생각하고 모레도 또 생각하고 글피도 또 생각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트라우마처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상처가 된 채, 그 상처가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본래 없었는데. 그리고 인연 맺어서 잠깐 작용을 일으키고 나면 사라지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 모양을 붙잡고서는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미래가 괴로울 거야. 불행할 거야. 이게 좀 전에 말한 그 상이죠, 상, 이미지. 내가 세상에서 배웠고 들었고 했던, 경험했던 모든 바를 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돈 없으면 나는 힘들고 괴로울 거야. 그 생각을 믿고 실체화시켜서 지금 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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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노예처럼 휘둘리며 삽니다. 욕심에 휘둘려서 살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진짜 맞는지 아니,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막 상으로 생각을 한 걸 막 붙잡고 이런다고 해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인연 따라 먹을 게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여태까지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을 살면서 나이 곱하기 3에 밥을 먹고 살아왔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밥을 3끼씩 먹으며 살았잖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오죽했으면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부산에 부모님 심부름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기차표만 달랑 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기차 기다리려면 2시간이 남았고 기차 타고 또 올라가려면 또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부산역에 혼자 누나랑 둘이서 불쌍하게 서로 쳐다보면서 야 우리 100원만 있어도 초코바이라도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신기하게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둘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중전화 같은데 혹시 이렇게 돈 남는 걸 이렇게 놔둔 게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근데 바보냐? 공중전화 한두 번 써보니? 공중전화를 남아봐야 10원, 20원 남는 거 그거는 내리면 끝인데 전화는 할 수 있어도 그 돈이 나오진 않지. 당연하지. 근데 제가 그 이미지가요 순식간에 싹 스쳐 지나간 이미지가 지금도 생생해요. 공중전화에서 돈이 우르르 떨어지는 상상이 막 되면서 혼자 즐거운 상상을 막 했어요. 근데 그게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런 일은 그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야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딱 한 번 경험해 본 경험이에요. 그날 누나랑 같이 부산역 공중전화를 갔는데요. 공중전화를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내렸어요. 거기서 100원짜리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정말 그날. 나 정말 그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야 정말 부처님의 갑이다. 내가 열심히 불교를 믿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갑인 것 같다. 그때 이게 우르르 떨어질 때 누나랑 둘이서 눈이 마주치고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둘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뭐 다른 얘기가 했죠? 네, 아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와서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렇게 하려고 했군요. 배가 고파도 희한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먹게 돼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생각으로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또 미래가 진짜 돈이 없을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쥐고 상으로 만들어서 쥐고 그거를 주인 삼고 나는 거기에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는 이 아무 일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즉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 일이 없으면 살면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면요 현실을 다 사는데 사람들과 싸울 땐 싸우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으면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할 거 다 하죠. 다 하는데도 하는 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는데 뭐랄까 실체성이 없달까요? 무게감이 없달까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의 가벼운 놀이 같은 삶이 그냥 하나의 놀이 같은 거죠. 아 그냥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삶을 가지고 놀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전 같으면 이거 하나 가지기 위해서 이거 하나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투여하고 없으면 안 돼 막 집착하고 욕심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막 서글퍼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한테 이겨야 되겠다고 막 기를 쓰고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심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구나. 마치 꿈처럼, 환영처럼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바가 없구나.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번뇌의 실상이 어떤지 아니까.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과 나와 대화하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 연예인들이 보면 뭐 댓글, 악성 댓글 같은 걸 보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내성이 생겼는지 큰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는데, 옛날에 초기 인터넷 할 때만 해도 불교계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악성 댓글 뭐 이런 걸 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달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막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막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말로 얘기하자니 귀찮고, 왜 또 말로 해봐야 그 밑에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달고 하니까, 그러면 내 혼자만 상처받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근데 그게 진짠가요? 그 댓글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 말이죠. 댓글이 있었어도 내가 안 읽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내 아는 동료들이, 아는 사람들이 내 욕을, 내 없는 줄 알고 내 욕을 막 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나는 평생 그 친구들과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내가 그 얘기 듣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평생 가는 원수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솔직히 욕할 수 있죠. 우리도 친한 사람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엄청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안 들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을 뿐이에요. 그냥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가, 소리는 얼마나 금방 사라져 버립니까? 소리 파동은 잠깐 왔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상황 종료. 내 머릿속만 혼자서 계속 그걸 되씹고 곱씹으면서 그 친구를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더 나쁘죠. 그 친구는 욕 한번 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욕 한마디 하고 벌써 집에 가버렸는데, 나는 오늘 밤, 밤새, 내일, 그 다음날 그 친구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하고 곱씹으니까 누가 더 나를 괴롭혀요. 그 친구는 한번 얘기하고 끝났는데 나는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을 곱씹으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본래는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말에 개념을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한 약속이고 그걸 실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그뿐입니다. 그냥 이와 같이 사실은 분별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이 우주법계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분별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분별망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을 사는데 울고 웃고 할 거 다 하죠. 다 하는데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